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끝자락,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의 끝자락인 258쪽 7장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한 6문제가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각각의 처분 사유와 처벌 사유를 이제 암기를 하면은 맞추고, 암기 못하면 못 맞추는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주 고득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7장 지도 감독.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벌칙 이렇게 이제 파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에서 한 네 문제 이상 정도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벌칙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한 여섯 문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도 감독 중에서도 지도 감독하면서 감독상 명령을 하죠. 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지. 지도가 감독을 하는 감독을 하는 관청이 일정한 경우에 감독 대상자인 개공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감독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독상 명령과 관련됐을 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는지 부터 보겠습니다. 감독 관청은 행정관청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독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감독하고, 또한 등록관청도 감독하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감독상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같은 행정관청이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때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일정한 업무를 보고해봐라. 업무 보고 명령도 하고, 또는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명령도 할 수 있고,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의 사무소에 직접 출입시켜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이것은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자료 갖고 와봐라. 또는 업무 보고 해봐라. 직접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것을 허건날 하면 안 되니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뒀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일단 이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할 목적이죠. 투기 동향 파악할 목적, 또는 이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 등으로 이렇게 이제 감독상 명령을 하죠. 자, 이 같은 감독상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고발 조치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감독상 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그 출제가 거의 되질 않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7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2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뭐 출제는 거의 되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검토하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바로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교재는 이제 263쪽 행정처분부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63쪽 요 행정처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행정처분을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내용을 264페이지에 해놨으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면 264페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정리할게요. 일단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그 행정처분이 크게 보면은 등록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인데요. 등록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취소 처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해야 된다 하는 경우와 또할수 있다라는 경우로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해두시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한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또한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하는 거,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의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래서 공개공, 소공, 그냥 공인중개사 다 공인중개사인데,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개공에 취직을 한 사람을 소공이라고 하죠. 이 소공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은 개공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그다음에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를 합쳐서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특히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정지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격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 이것도 좀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청문은 취소 처분에 앞서서만 청문 실시한다라는 거. 특히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 징계면 종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공인중개사도 될수 없고 3년간 징계면에도 종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자격취소 처분 받은 사람도 자격증 반납합니다. 그 외에는 반납하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각각의 이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고, 업무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수 있고, 자격취소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수 있고, 자격정지 처분, 지정취소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할수 있는지 각각의 사유를 다 암기를 이제 하고 지금 현재 있겠지만요. 보통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이를 강의 안 하고 생략하고 다 외운 걸로 믿고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정리할 테니까 외웠던 거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 처분 중에서도 265쪽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다 암기를 하신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두번 엎어지고 지랄 떨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정리했었죠. 네. 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해산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지만 등록취소 처분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사망 해산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하고 될 때는 이때는 청문 실시하지 않겠죠.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등록서 처분을 합니다. 부는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고, 결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된 경우 이렇게는 절대 문제를 내질 않죠. 뭐 그렇게 내면 다 100점 맞으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주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지를 사례를 주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무하다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또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징역형이나 금고형, 즉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금고 이상형의 실형뿐만 아니라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집행유예기간 또는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등록도 취소되겠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즉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례를 주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양이 속았다 할때 이는 이중 등록, 둘 이상의 등록하면 다 등록 취소해야 되겠고 양은 등록증 양도 되어죠.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했거나 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또 이중 소속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고 요거 두번 업무 요거 아주 상습 보면 매년 시험 나와요. 이것도 사례를 주어지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습법은 2 플러스 1. 그래서 요 1에 해당되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에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자,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만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하지만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함께 받았다 하더라도, 즉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이 3회 안에 업무정지 처분이 두번 이상 있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야 되죠. 자,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 수행을 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고, 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즉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중개업무를 수행했다면 중개업무를 수행시킨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그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출제가 안된 적이 없으니까 뭐 반드시 다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벌써 한 문제 맞췄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요것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지우죠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의 매년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과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한번 했을 때 최근 1년 이내에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한번 위반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고 거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다 암기가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이것도 두 문자를 대면 육지에서 쌓아놓은 것을 육전기금이라고 하고 기금을 보관했죠. 그리고 이 기금을 갖고 거리에서 사투 벌여 싸울 때 삼겹살 두근 먹고 싸운다 했었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네. 육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공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일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그 전속 개공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의무사항 중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반대로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단지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든가 2주 이내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은 취소할 수 없고 업무 정지만 할수 있다는 거꼭 비교해서 나오세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안 내는 적이 없어요. 매년 그거 비교하는 문제 꼭 나와요. 하도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다 암기하셨을 걸로 믿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는 등록 기준 미달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금지행위 했을 때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죠. 금지행위 했을 때 하면 누구든지 다 100점 맞으라고요. 그래서 금지행위를 전부 다가 사례로 주어지는 거죠. 금지행위의 사례는 즉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다는 것을 외워두셨겠죠.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서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됐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개대상 물에 대한 매매업을 했다든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개공인이 명의를 이용시켰다든가 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거나 또는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그 밖에도 양도할 선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했거나 증서에 매매업을 했다든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거나 또는 탈세를 할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등 이같이 탈세 투기를 조장했다든가 하는 등 금지행위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 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또는 보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라고 출제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거 100%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것이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겉으로는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사투는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 파라솔 등 이동 이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를 우리는 떳다방이라고도 하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도 역시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겹에서 3은 상습범인데요. 이 상습범도 무조건 출제를 하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3 플러스 완행사입니다. 예. 이 3, 최근 1년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만 한 번, 두 번, 세번 받아도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에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과태료를 두번 받고 업무 정지 처분 한번 합쳐서 3회 이상 받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그렇지 않고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죠. 과태료 처분 한번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두번 받았습니다. 이것도 3회 이상 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과태료, 업무 정지 이것도 3회 이상이죠. 그런데 네 번째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다면 이거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이 사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있으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요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위반을 했을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위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겸업 위반이 어떤 건지가 사례로 조지고 문제를 내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만 할수 있었죠. 관리 대행, 상담, 경영기법 제공, 분양 대행, 이사업체 등의 소개, 경공매 업무. 요거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요 여섯 가지 업무 외에 업무를 겸업했다면 이게 겸업 위반이죠. 법인이 개업공인사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두 근은 이것도 한번 한 지문 잘 떠요.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서도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취소하신 사유도 이걸 무조건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출제가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사유를 또 넘어갈까요? 교재 267조. 이제 업무정지 처분하신 사유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을 취소하신 사유도 뭐 이것도 그냥 지워도 이제 다 아실 걸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업무정지 사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이거 대표적으로 열몇 개 정도만 예시해 놓고 그 밖에도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한 건다 업무정지를 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할수 있는 사유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해야 하는 사유 이게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닌데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다면 전부 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거죠. 할수 있다. 다만 단 예외적으로 단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습범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제외하죠. 그래서 상습범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을 때는 이때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에서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면 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죠. 그럼 과태료 사유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설 연수 요것밖에 없었죠. 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았는데 연수교육 받고 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복에 문패 반납 이렇게 해서 다 암기를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 사무소 이전 후 10일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가 완성되었을 때 업무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걔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옥외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하거나 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때그 광고물에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함께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는 폐업 신고 또는 휴업 신고 등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지 않고 무단 폐업했거나 또는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3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할때 미리 휴업해야 되는데 폐업, 휴업 등의 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또한 반납은 등록 취소 처분 받았으면 등록 취소 처분 받고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업무정지 위반 행위는 전부 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업무정지 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총 12가지 정도가 이렇게 예시되어 있고, 그외 나머지도 전부 다가 법령 위반은 다 업무정지를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요거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업무정지 하시는 사이에 쭉 많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이를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고용인을 고용했는데 누구를 고용했냐면 결격사에 해당한 사람을 고용인으로 고용했어요. 그럼 이 고용인을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했으면 두달 이내에 해소해야죠. 근데 두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면, 이게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된 것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공이 아니라 직원, 결격사이자인 직원을 고용한 것은 개공 자신이 결격사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만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개업 공인 중에서는 업무 개시원에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변경했으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니죠. 그러면 업무 정지는 할수 있는 거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 정보를 공개했어요. 또는 공개한 정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됐는데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체에 통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과태료 사유도 아니죠.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으니까 업무정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확인설명서, 즉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서류를 작성했죠. 먼저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다 하더라도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해야 되는데, 요둘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거나, 요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 보존해야 되는데 3년 보존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해야 되는데 5년 보존하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쭉 되겠죠. 이거는 요거는 4, 5, 6, 7쭉 8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책에서 아홉 번째가 될것 같네요. 감독상 명령 위반했어요. 즉 업무 보고해라라는 명령 받고도 이 같은 명령을 위반했어요. 업무 보고 명령 받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명령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죠.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살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이것도 1년 이내에 한번 했어요. 자,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였다면 요거였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등록 관청은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하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했을 때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죠. 등록 취소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상습범입니다. 아까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처분해야지 업무정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다만 상습범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네, 어떻게 하냐면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이때는 업무정지 할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도 최근 1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그다음에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도 해당될 것이고, 과태료 처분 두번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업무정지 처분만 두번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다 이것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업무정지 처분을 두번 받고 다시 세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했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죠. 매년 시험 나와요. 예. 자, 그 밖에도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 위반으로 단한 차례라도 시정 조치를 받았거나 또는 단한 번이라도 과징금 부과를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의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고 그 밖에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행위는 전부 다 업무정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를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요렇게 틀을 잡아놓으면 요것만 알면은 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 밖에도 이 12가지 말고도 또 업무정지 할수 있는 사유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이나 보존을 고용했으면 업무개시전에 고용신고해야 되는데 고용신고하지 않은 것. 또 이것도 법령 위반이죠. 근데 이게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죠. 그러면 업무 정지만 할수 있다 이거죠. 뭐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죠.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할 때는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품위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고 과태료 사유는 아니니까 업무정지를 할수 있죠. 업무상 관련된 비밀을 준수해야 돼요. 누설해야 되면 안 되는데 누설했어요.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고 과태료 사유는 아니니까 이것도 업무정지만은 할수 있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증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보증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가 중요한 변경하시는데 그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 아닌 보증의 효력이 없는 기간 중에 보증을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도 뭐 전부 다가 뭐 업무 보증으로 배상했으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되는데 다시 설정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면은 자기 소유의 채권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면 안 되는데 예치된 계약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든가 뭐 계약금 등을 예치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또 설정해야 되는데 그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부직육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시, 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데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아닌 시도 외, 자기 사무소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다든가 뭐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닌데 법령 위반은 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습범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주 항상 잘 나오니까 상습범에 대해서 특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상습범 중에서는 2 플러스 1,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3 플러스 1, 그다음에 업무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2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1은 없다라는 걸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한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거는 업무정지만 할수 있는 것이지 가중 못한다는 거. 과태료 처분 한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것도 업무정지. 과태료 한번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거는 이제 과태료 처분만 하는 거지 상습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2 플러스 1은 돼야지만 상습범 가중 처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268페이지에 보면은 개공에 대한 행정 처분 중에서 요것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제적 기간 규정이 있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요거 제척 기간은 업무정지에만 제척 기간 규정이고 다른 처분에 대한 제척 기간이 없다는 거. 따라서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일을 할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특히 업무정지는 이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이 270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중에서도 총 4가지 6개월의 기준을 외워두라 그랬죠. 1번에 해당되는 거 270페이지에서 1번에 업무정지 6개월, 그 다음에 4번에서 업무정지 6개월, 그 다음에 교재 12번에서 업무정지 6개월, 그 다음에 13번에서 업무정지 6개월. 요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3개월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는데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도 업무정지 기준이 6개월로 되어 있는 거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었는데 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거나 했을 때 6개월,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 즉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 이걸 취소라고 했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 했을 때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 한다면 6개월,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상습업무 위반 행위 했을 때, 이때 과태료 처분이라도 업무정지 할수 있는데 업무정지 안 되면 6개월. 여기서 결정 취과 요건 네 가지를 6개월 업무정지 기준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뭐 3개월, 2개월, 1개월 쭉 있지만 요 6개월짜리는 그냥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외우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최소한 요네 가지 6개월 기준 외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72쪽을 보면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니까 좀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업무정지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272쪽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폐업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다가 법을 위반했을 때그 위반에 대한 행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할수 있다, 업무정지 할수 있다, 이렇게 나눠진 건데, 지금부터 공부한 거는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을 공부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40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뒀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합니다.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에 요 지위를 고대로 승계합니다.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다시 등록한 개공인이 승계한다는 뜻이고, 폐업 신고 전에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분 받기 전이지만 이 처분 받기 전에 이 위반한 행위, 요 위반 행위 한 것도 그대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승계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에 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승계한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개공이 있을 수 있죠. 법개공의 대표자가 법인을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공개공으로 등록했을 때도 폐업 신고 전에 법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까지 합니다. 그럼 승계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 받은 거, 요것도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되고, 폐업 전에 요 위반행했던 거, 아직 처분 받지 않았지만, 처분 받기 전에 폐업 신고했어요. 그렇지만 요 위반행위 한 거, 요것도 다시 등록한 개공이 승계한 나라에 있었어요. 자, 그럼 요것도 승계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폐업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행정 처분 받은 것 승계부터 볼게요. 그럼 처분 받은 것은 처분 일부터 1년간, 처분 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개공이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래서 등록한 개공이 2015년도 1월 10일 날 과태료 처분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그래서 5월 달에 5월 10일 날두 달간의 업무 정지 받았어요.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폐업했고 다시 등록을 해서 7월 10일 날 등록했다고 할까요? 그럼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이때가 재등록인데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받았던 과태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를 승계한다 했었죠. 근데 승계하는 기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부터냐? 그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처분 받은 날로부터 이때부터 1년간.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 이것도 업무정지 처분 받은 그날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예요. 1년간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다시 등록했다가, 이때, 뭐 9월 10일쯤에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공은 폐업 전에 요 과태료 처분 받은 거, 업무정지 받은 거 그대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가중된 행정 처분을 할 때, 요거 폐업 전에 받았던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결국 최근 1년 이내, 요때로 보면 최근 1년 이내니까, 요 역산해서 1년, 요 기간 중에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업무정지 한번 받고 두번 받은 거잖아요.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또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게 한 거죠. 네, 이런 내용. 여기서는 처분 받은 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한 위반행위도 승계돼요. 요거는 폐업신고 전에 법을 위반했는데 위반행위가 등급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거나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였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받기 전에 먼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다시 등록했어요. 그럼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폐업 기간이죠. 폐업 기간은 중개업을 스스로 안한 기간이죠. 그렇지만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이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 폐업 전에 이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 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면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를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는 이 개공이 왜 폐업을 했는지 폐업 사유 그다음에 얼만큼 폐업했는지 폐업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하여 이 같은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만일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기간 이 기간이 만일 한 5개월 폐업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나중에 등록처 처분했다면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격 기간에서 위헌자는 시험 꼭 나온다고. 그래서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만일 했다면 그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에서 만일 폐업 기간이 5개월이면 5개월은 공지하죠. 결국 등록 취소 후 2년 7개월 동안만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거였었죠. 자, 이와 같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폐업 기간이 만일 if 3년이 초과됐다면
이때는 폐업전에 이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소 처분을 일단 할 수가 이때는 없는 것이죠. 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됐다는 것은 서로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 3년 초과됐으니까 이는 등록취소 처분을 안 해도 이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취소를 했다면은 3년간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3년 초과되도록 중개업을 스스로 안 했으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됐다는 것은 스스로 1년이 초과되도록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안 받았어도 스스로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 1년 초과됐으니 업무정지 처분 받았지 않았어도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와 진배 없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상습법은 전부 다가 가중 처분하는데 상습법은 가중 처분할 때 전부 다가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 처분할 수 있는 기간 1년도 초과됐으므로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됐으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라면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무조건 쉬운 문제가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건뭐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다 외워두셔야 될 사항들이었죠.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3쪽 보면은 등록취소 처분의 조치라는 게 있어요. 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이와 같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럼 뭐 이거 사유는 뭐 이미 다 외운 거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지우고서 볼까요? 자, 그러면은 만일 등록취소 처분을 만일 했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는 개공의 신분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등록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불이익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등록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법인이 해산이 되어 등록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대표자이었던 사람이 등록취소 처분 받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또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처분 받고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게 원칙이죠. 네. 자, 물론 뭐 예외적으로 등록취소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네 가지는 있었죠. 이거는 결격 사유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마무리 여러분이 복습해 보시고.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정해 봐요.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등록증 반납 안 합니다. 단지 업무정지 기간 동안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을 뿐이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가 적발되면은 등록취소 처분 받습니다. 물론 등록취소 처분 사람은 등록증도 반납하지만 등록취소 처분 받은 후 지체 없이 뭐 해야 될까요? 지체 없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입에서 딱딱 나와야죠. 사무소 간판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람은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예.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근데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든가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등록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하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네,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10일까지라는 것은 다음 달 이거를 말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갖고 했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274쪽에 있는
274쪽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여기도 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과거 이 행정처분에서 많이 나올 때는 8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최근에 가장 적게 나올 때가 4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과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벌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